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과 이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면접의 특징들, 면접관의 반응에 따라서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이런 것들로 서랑설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히 솔루션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수많은 면접을 보면서 제가 분석했던 면접관들의 이 말투, 이들의 반응들 이런 거를 토대로, 물론 우리가 면과몰이란 말은 있지만 면접에서 진짜 망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한 영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이전 영상에서 면접관 합격 시그널에 관련된 영상들을 말씀드린 적이 이미 있습니다. 이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저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에요. 실제 면접에서 실전적으로 주어지는 구체적인 표현과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을 일단 갔다 오시면 어떨까요? 머릿속이 새하얗죠? 면접이라는 상황 자체가 사실 쉽지 않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팩트나 근거들은 기억에 남지 않고 감정적인 기억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버버했던 순간들, 그리고 면접관이 뭔가 표정을 안 좋게 했던 순간들, 면접관의 퉁명스러운 질문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기억 속에 많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면과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팩트나 어떤 근거가 아니고 감정적인 것에서 뭔가 결과를 찾으려다 보니까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 끝나고 나면 카더라 통신에 그렇게 귀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온갖 커뮤니티 다 뒤지고 댓글 다 뒤지면서, 아, 이런 제스처 있으면 합격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불합격이에요? 실제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영상도 그렇게 볼지도 몰라요. 여러분, 면접하고 나서 그냥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까? 이런 것들로 하는데, 오늘은 제 경험상 그리고 여러 면접관들의 실제 면접 코멘트를 분석해서 정말 이 멘트나 이런 상황은 진짜 망한 면접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찝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면접에 한번 대입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다신 댓글이나 여러 커뮤니티 내용들 조사해보니까 여러분들은 레드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수고했다는 말을 들으면 탈락이더라. 뭐 면접관이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아니지, 저는 모든 지원자에게 수고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면접관의 매너지 뭐 굳이 이거가 합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합격이더라. 근데 댓글을 보면은 안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죠. 이거는 면접의 생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면접관은 합격을 줬을 거예요 아마. 그 질문을 한 면접관은, 근데 보통 면접관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 면접관은 합격을 했지만 다른 면접관들이 불합격을 했거나 또는 인사팀에서 면접관들이 아무리 다 동의를 해도 이런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합격 처리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바꾼 경우들이 보통은 불합격으로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면접관 한 명의 의견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진짜 좀 황당한 건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불합격이래요.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진짜 뽑고 싶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많이 쳐다봤어요. 저 사람의 눈이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가? 저 사람의 목소리에 떨림을 보면서, 아, 진짜 저게 저 사람의 생각인 건가? 아니면 어디서 좋은 생각들을 그냥 이렇게 들은 풍어를 능수능란하게 읊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요소로서, 또는 면접관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이런 행동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률적으로 정말 합격 확률이 높은 건, 불합격 확률이 높은 건,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따져봤어요. 실제로 망한 면접들만 쭉 모아서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그 답변이 어땠는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원자가 답변한 그 경험에 대해서 그 어떤 후속 질문도 나오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우가 어땠는가 저도 좀 돌아보니까 지원자가 말하는 경험 자체가 우리 회사랑 별로 연결성이 없는 거야. 직무랑 연결성이 없든지 산업이나 우리 회사랑 경험이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의미 없는 경험을 계속 열심히 얘기하니까 뭐 거기에서는 딱히 질문할 게 없어서 전혀 다른 루트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또는 면접관이 질문은 했는데 답변한 내용이나 경험 자체가 내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문서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끝나고 나면 제가 꼭 복기를 해보라 그랬잖아요. 면접 복기를 쭉 작성해봤는데 내가 뭔가 답변을 하면 특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그 뒤로 후속 티키타카가 안 되고 그냥 갑자기 질문의 흐름이 바뀐다든지 전혀 다른 영역의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뭔가 핀트를 못 맞추고 있는 지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따로 좀 뜯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리고 면접왕 이형의 면접관의 속마음이나 재생모노 좀 보시면서 그런 것에 내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건 뭐였지라는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짜 망한 면접 때 주로 나오는 질문 두 번째는요, 그거 말고 다른 경험 없나요? 뭐 이런 거였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뭐 면접왕 이영팀의 이 가이드와 프로세스를 충실히 따르셨다면 뭐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만의 경험들을 막 제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험은 나의 필살기다. 나는 이걸로 승부를 볼 거야. 뭐 나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던졌는데도 면접관이 계속 안경을 고쳐 쓰고 뭔가 막 이러면서 막 잘 모르겠다는 이 제스처를 보이면서 그거 말고 다른 경험 없나요? 이랬던 경험 없어요? 막 이런 식의 나의 다른 경험들, 내가 지금까지 여러 카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류의 경험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역시 내 경험이 지금 이 면접에서 뽑고자 하는 것과 매칭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분석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내 경험이랑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관이 아니 그거 말고 분석력을 발휘한 경험 좀 얘기해 보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뭐 파고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건 분석력 아니고 의사소통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에 대해서 막 딴지도 걸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막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지원자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면접관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자체는 굉장히 레드 시그널입니다. 안 좋은 사인이에요. 물론 그 한 명 면접관의 의견일 수 있지만 보통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이 안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접관이 의견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가서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망한 면접에서 주로 나오는 세 번째 유형이 어떤 거냐면요. 비슷한 질문인데 계속 조금 바꿔서 계속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물어봤던 질문인데 조금 바꿔서 또 물어봐. 조금 바꿔서 또 물어봐. 보통은 지원 동기 검증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관성이 깨진 지원자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면접장에서 만났던 지원자가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왔어. 그리고 해외 회사에서 인턴 경험까지 있어. 그런데 갑자기 국내 사업부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잖아. 뭔가 일관성이 없어. 이 사람 나름 필살기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원 동기, 이 지원 동기 결국 로열티에 대한 검증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은 합격을 해도 다른 데 가버릴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를 3단 질문법에 의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3단 질문법이야 뭐 이제 제가 면접관 교육 때 가르치는 스킬인데 베테랑 면접관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첫 번째 도입 질문, 그 다음에 꼬리물기 질문, 세 번째 꼬리로 첫 번째 도입 질문과 일관성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던 순서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 회사에 지원하신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럼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후속으로 물어본 것은 국내에 다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두 가지가 1번과 2번의 질문이 뭐 잘 맞았다면 모르겠지만 잘 안 맞았으면 저는 3번 질문이 이걸 나가는 거죠. 지원자가 생각하시는 혹시 꿈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일관성이 안 맞으면 이거 지금 뭐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 우리 회사 말고 딴 데 어디 지원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온통 죄다 이제 이 지원자는 이제 잘 검증이 다 끝난 줄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 있게 다른 데 해외 영업 또 외국계 기업 이런 데 다 지원한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게 걸려버린 거지. 자, 오늘 간략하게 확실히 망한 면접에 나오는 그런 질문의 유형이나 멘트들을 좀 알아봤어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면접 복귀록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저에게 제출하고 계신데 그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가 될 만한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상황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웠던 상황들, 느낌이나 감정들, 면접관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요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꼭 답변해드려야 될 내용들, 그동안 답변을 안 드렸던 내용이 있다면 꼭 찾아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은요 필살기만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필살기에 대한 내용들, 예시와 이론들을 여러분 따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취업 이직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